제주 지역에서 집단 폭행과 감금, 이 불법 성매매까지 일삼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성매수를 한 남성들도 80명 넘게 입건됐는데 공무원도 포함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JIBS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제주도 내한 오피스텔. 경찰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이닥칩니다. 자, 들어가세요. 한손 나왔습니다. 이곳을 포함해 오피스텔 세 곳에서 외국인 등 여성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특히 이 성매매 업소 운영 과정에서 조직폭력배까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조직폭력배 2명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20여 개월 동안 보호비 명목으로 성매매 업주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씩 모두 1,800여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. 이들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도 80명 넘게 입건됐는데 이중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제 이런 업소를 하려면 이제 자기들한테 관리를 받아야 된다. 일명 자기들끼리는 세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. 안 내면은 이제 이런 업소를 하지 못하고 나가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해서. 이중 조직폭력배 한 명은 지난 6월 벌어진 상대 조직원 집단 폭행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. 20대 조직폭력배 3명은 상대 조직원 2명을 공설 묘지까지 끌고 가 흉기 등을 이용해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여기에 가담한 선배 조직원 6명도 특수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이들 두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5명이 구속됐고 관련자 10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.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는 세 개파에 관리 대상은 100여 명. 경찰은 최근 조직폭력배 간 이권 다툼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 단속과 함께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JIBS 김동훈입니다.